Start your computations.제가 찍어볼 영상은요, 요즘 코시국에도 아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가 즐겨하는 베이스 프리 메이크업,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완벽한 베이스 프리, 파데 프리 메이크업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턱에, 이렇게 턱드름이나 주근깨,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주근깨 그리고 핏줄, 뭐 핏줄 정도는 살리는 편인데 이렇게 색소 침착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파데프리긴 하지만 정말 극소량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좀 큰 잡티 정도만 가려주는 좀 파데프리 한 90% 정도의 파데프리를 지향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거 끼누닉스의 카밍 토너 패드 사용할 건데요. 사실 파데프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스킨케어를 얼마나 깔끔하게, 결정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파데프리 할 때는 조금 더 결정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너 패드는 진정이 되는 그런 패드이기도 하지만 좀 자극이 적고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엠보가 들어가 있는 면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결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싹 한번 각질 케어를 해준 다음 요거는 아누아의 촉촉 스킨팩 화장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토너 묻혀서 사용하는 그런 스킨팩 있죠? 그래서 그 용도로 나온 스킨 화장솜이거든요? 그래서 반에 갈라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킨팩 해줄 땐 이렇게 긴 거 한 장 그리고 이마랑 턱 나눠서 찢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TLS 콤부차 에센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두 번째 통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처음으로 뜯었습니다. 요렇게 그냥 정말 듬뿍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먼저 여기 코부터 눈 밑 살짝 페인데 밑에까지 이렇게 붙여서 한 장에 깔아주고요. 네, 여러분 이거 항상 할 때마다 저는 이 콧구멍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한데 여러분도 약간 그러시죠? 그래서 좀 말을 보통은 하지 않지만 말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렇게 반쪽짜리는 턱에 붙이고 나머지 반쪽은 이렇게 이마 위에 붙여줍니다. 콧구멍이 힘드니까 살짝만 길을 열어주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얘는 좀 진정 효과가 있고 이렇게 스킨팩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정말 수분이 잘 충전이 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뭐 미백이나 이런 기능성 토너보다는 좀 진정 효과가 있고 수분이 위주로 된 그런 토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쪽 부위에 홍조가 많이 잡히면서 굉장히 피부가 깨끗해 보이고 약간의 속광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충분히 수분이 공급이 됐으니 오늘은 앰플이나 세럼 단계는 스킵을 해줄 거예요. 요건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크림. 헤이네이처는 여러분들이 되게 오랜만에 들으실 것 같은데 전 그냥 꾸준히 헤이네이처 제품은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여기 패키지 뚜껑에 MK뷰티라고 이렇게 각인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또 이런 거 되게 소중한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끈적하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젤 타입의 크림이에요. 그래서 얘는 화장 전 해주기도 좋고 여름에 좀 가벼운 크림, 간단한 크림 하나 찾는 분들도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제가 어성초 라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에게 잘 맞는 성분 하나 찾으면 꼭 그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아 나는 여성초가 잘 맞는구나 뭐 나는 캐모마일에 잘 맞는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제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오늘같이 내 본연의 피부를 살려야 하는 날에 좀 유분기 많은 그런 리치한 크림을 써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기름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산뜻하고 뽀송한 그런 제품을 골라주세요. 지금 피부 보면은 수분감이 굉장히 좋고 은은한 속광이 나는 게 보이죠? 요런 피부 상태를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엄청 중요한 선크림 단계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여기서 꼼수를 부려서
메이크업 베이스나 아니면 선크림에 약간의 톤업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활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난 원래 내 피부 톤과 피부 결이 너무 좋은걸? 예쁜걸? 하시는 뭉독자들은 그냥 일반 선크림을 바르셔도 좋지만 저처럼 약간의 뭐 이런 다크서클? 안색이 맑아 보이지 않는 그런 피부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100% 그냥 나가기는 갑자기 좀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바로 요거예요. 지베르니의 밀착 톤데이션. 이게 아주 효자템이더라고요. 이 톤데이션이라는 이름이 뭐 토너 플러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톤데이션이라는 명칭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을 만큼 딱히 막 커버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딱 톤업 선크림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부 결 정리를 정말 잘해줘요. 굉장히 묽은 편이에요. 이렇게 쭈루룩 흐를 만큼 이걸 또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짠! 요거 요게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커버업 스펀지라고 해서 굉장히 뽀송하고 그런 불필요한 유분기는 잡아주면서 아주 깔끔하게 올려주는 스펀지라서 이 두 개의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한 단점은 얘가 너무 많이 제품을 먹어요. 그래서 바로 스펀지로 때리지 말고 여기에 균일하게 얇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도포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얘로 두드려가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보면 살짝 톤업이 되는 게 보이죠? 제가 진짜 얇게 발랐는데도 엄청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량으로 한 레이어를 깔은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다시 한번 깔아줍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짰던 양 100%가 피부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스펀지에 거의 한 반 이상은 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바르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발라주셔도 됩니다. 사실 그냥 손으로 발라도 정말 밀착력도 좋고 되게 가볍게 묽게 로션처럼 발리는 제형이라서 스펀지 없이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거 선크림이 묻지 않은 이 깨끗한 부분으로 한 번 더 밀착. 짠!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톤이 한 톤 더 올라가서 좀 생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내 피부결 자체가 되게 건강해 보이면서 속광을 차르르 하게 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바뀐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진짜 파데프리에 저는 딱 맞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대신 뭐 요런데 큰 여드름 하나 뭐 여기 색소침자 좀 진한 부분들 이런 것도 냅둬도 상관없지만 나는 아무리 파데프리라도 이렇게 큰 결점들은 조금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 포함 컨실러를 정말 극소량만 사용을 해서 가려볼게요. 요거 헤라의 블랙 컨실러 다트 커버인데요. 사실 제 영상에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거는 아마 몽독자들이라면 몇 번 보셨을 법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딱 보다시피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콕 하나 박아주고 그리고 여기 밑에 콕 여기 옆에 콕 콕 전 여기에 핏줄도 많고 주근깨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이는 거는 이 파데프리만의 매력이 있어서 또 뭔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만 손으로 살짝 가려줍니다. 이게 슬그머니 올라오려는 이 여드름만 이렇게 하면 진짜 간단하죠? 완전 톤업 기능이 들어간 선크림 하나에 극소량의 컨실러 정도. 이렇게 하면 제가 했던 메이크업 영상 중 가장 역대급으로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나머지들도 같이 해볼게요. 본격적인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파데프리 할 때 써먹기 아주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선 이런 붓 아이라이너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자세히 보면 제가 여기에 진짜 큰 블랙헤드가 하나 있거든요. 코끝에 여기 보이죠? 블랙헤드나 아니면 색소침착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럼 저는 오히려 그곳을 부각시켜서 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블랙 컬러 말고 약간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좀 자연스러운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을 콕 하고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좀 뚜렷한 주근깨들이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왼쪽 볼에는 유난히 주근깨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아 얘는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코끝에도 점이 하나 있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착시 효과를 만드는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잘 먹히는 방법이라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 텐데요. 저는 색조 메이크업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볼터치와 눈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눈썹을 좀 건강하고 내추럴해 보이면서도 좀 볼드하게 그려볼 예정이거든요.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3CE의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이게 굉장히 얇고 선명하게 그려져서 난 오늘 한올한올 좀 치켜 올리고 싶다 할 때 쓰기 되게 좋아요. 위로 한껏 리프팅을 시켜주고요, 눈썹 모드를. 눈썹 중앙부터 시작해서 눈썹 끝을 연장을 해주고 가운데는 적당히 채워준 다음에 눈썹을 1mm 정도 올려서 볼드하고 각지게. 그리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눈썹 앞머리가 조금 짧게 나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앞머리도 한올한올 그려서 마치 내 눈썹인 양 자연스럽게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그럼 뭔가 되게 러프하면서 얘 눈썹 뭐가 좀 많은 걸? 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 앞머리만 딱 세워줘도 되게 사람이 좀 이렇게 내추럴해 보이고 뭔가 볼드한 이미지가 딱 생겨서 저는 너무 세련되고 좋더라고요. 이건 어뮤즈 세컨 브랜드 삐비비라는 푸딩치크 2호 핑크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크림치크라고 하기에는 꽤나 단단한 약간 크림과 파우더 사이? 그 어디쯤에 해당되는 그런 제형의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오늘같이 좀 글로이하고 이렇게 피부 결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런 치크 블러셔를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경계선이 좀 빠르게 질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손등에 덜어주시고 조금 오늘 넓은 영역에다 발라줄 거예요. 그게 과하지 않게 데일리한 느낌을 내기에 아주 예쁜 컬러더라고요. 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볼터치를 가볍게만 해줘도 뭔가 사람이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오늘은 눈 화장을 최소화시켜서 할 거기 때문에 립을 먼저 발라줄 텐데요. 얘는 스톤브릭의 좀 글로시한 립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느낌. 오늘 피부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여기에다가 매트하고 좀 너무 색이 진한 강렬한 컬러를 올려버리면 너무 입술만 동동 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색을 올려준다라는 느낌이 날 수 있는 이런 물틴트를 선택을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컬러가 여름에 찰떡인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려. 오늘은 아이섀도우는 아예 바르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약간의 꼼수라면 꼼수일 수 있는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 있죠. 아이라이너는 대놓고 너무 진하기 때문에 아이브로우로 살짝 끝과 밑에 점막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꿀팁들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건 실제로도 제가 정말 꾸안꾸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눈 밑 애교살을 살짝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도 웃었을 때 살짝 접히는 요 밑에 부분에 음영을 한번 넣어주고요. 여기 밑에 삼각존을 요걸로 메꿔주는 거예요. 요렇게. 내 눈이 조금 더 확장되어 보이는 밑트임을 해주는 거죠. 위에도 원래 라이너를 그리는 그 부분에 살짝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좀 더 여기 눈매가 또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비록 나는 아이라이너를 그리진 않았지만 내 눈은 또렷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그 상태로 빠질 수 없는 마스카라. 근데 사실 마스카라 스킵하고 그냥 이렇게 뷰러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저는 워낙에 마스카라 없이 못 사는 타입이라. 이거는 데이지크의 무드한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깔끔한 그런 마스카라를 선택해주세요. 마스카라만큼은 맥시멀리즘 스타일로 막 칠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느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속눈썹 결 정도만 살리자.
이렇게 하고 끝. 그리고 언더는 진짜 제가 오랜만에 언더를 안 바르죠. 언더를 안 바를 거예요. 이렇게 한 세 번씩 쓰다듬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또렷한데 그렇다고 눈 화장이 과하다는 느낌이 1도 안 들어요. 그쵸? 이렇게 제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 여기서 잠깐 혹시라도 나는 이 내 건강한 피부결, 이 뭔가 글로이한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이니까 그런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요거. 제가 워낙에도 잘 쓰고 있는 샤넬의 하이라이터인데요. 얘는 액상 타입이라서 이렇게 손 위에 짰을 때 후루룩 하고 흘러내리는 타입입니다. 양쪽 광대에 넓게 발라주시고요. 코끝과 콧대, 이마 그리고 아까 발랐던 요 스펀지로 요 하이라이터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빨딱빨딱 더 뭔가 나의 이 결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 어떤가요? 더 빤딱빤딱 빛이 나죠.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봐도 피부 화장을 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지만 피부 결은 또 좋아 보이는, 빠르고 간단하게 피부 화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셔도 좋지만 그냥 한 가지 메이크업 트렌드로 여름에 나의 이 건강미를 살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메이크업 느낌 쓰니까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극심한 여드름 피부다, 좀 홍조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만 따라해야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뭐 1에서 10이라고 하면 10만큼 바르던 사람인데 우선 한 7 정도 낮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5, 4, 3 이렇게 내려오면서 피부에게도 좀 숨쉴 틈을 주고 그러면 확실히 피부결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레 피부결이 좋아지면서 조금 덜 해도 예쁜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톤업 선크림과 극소량의 컨실러 정도만 사용하는 이런 파데프리도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요즘 다니는 중이라서 꼭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린 얼른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